브레멘의 동물을 막대. 어느 마을엔 당나귀가 일을 하고 있었어. 근데 당나귀는 날마다 주인에게 떼어다녔죠. 이 게으름뱅이 당나귀야, 당장 가자, 해가 지겠다! 당나귀는 배가 고파서 먹이통을 들여다봤는데 먹이통엔 밥이 없었죠. 야, 이 게으름뱅이 녀석아, 너한테 줄빵 줬어. 랭크 어디론가 꺼져버려. 당나귀는 레멘을 가려고 했어요. 그때 앞에서 늑대를 만났어요. 야, 늑대야, 너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니? 내가 몬스터들을 처치하지 못해서 결국 이렇게 주인한테 버려졌어. 저런, 나랑 같이 브레멘 갈래? 좋아. 그래, 잘 생각했어. 빨리 가자. 네, 그 고양이를 만났죠. 야, 고양아, 너왜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니? 내가 힘이 약해서 크리퍼를 처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날 버렸어. 저런, 우리랑 같이 브레멘 가자. 그때 지붕 위에서 닭이 시끄럽게 울고 있었어요. 야, 다가, 너왜 그렇게 시끄럽게 울고 있니? 지금 밤이 되기 전이야. 내일 주인이 날 가지고 삼계탕을 해드신대. 뭐야? 당장 가자. 이렇게 넷은 브레멘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으이! 이들은 함께 브레멘으로 달려가면서 재미난 상상을 했죠. 그때 지쳐진 애들은 결국 전 그들은 잠을 청하기로 했죠. 그때 닭이 시끄럽게 울었어요. 코키야, 코코코코, 빛이 보인다! 뭐? 빛이라고? 당장 가자! 좋아! 그렇게 그들은 빛이 있는 곳으로 가봤는데 그들은 깜짝 놀랐어요. 안에선 괴물들이 식사를 한 중이었죠. 실컷 먹고 마셔! 맛있구나! 오케이, 아주 제대로 즐겨보자! 아예 동물들은 그 괴물들을 혼내서 음식을 차지하게 됐죠. 당나귀의 늑대, 늑대 위에 오셀롯, 오셀롯 위에 닭이 올라탔죠. 그러곤 네 마리 동물들이 한꺼번에 큰 소리를 질러내기 시작했지 뭐요. 으아! 괴물이다! 동물들은 괴물을 피해서 도망가기 일쑤였죠. 아니지, 괴물들이 동물을 피해 도망가기 일쑤였죠. 그렇게 그들은 도둑들이 버리고 한 음식을 독차지하고 잠이 들었어요. 도망갔던 몬스터들은 동굴 앞에서 얘기를 했죠. 야, 우리 이렇게 도망치면 어떡해?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괜찮아. 혹시 이사 온지 보고 올수 있겠니? 그래, 나한테 맡겨! 준비 피그맨은 아예 마녀에게 이렇게 자기가 해보겠다고 얘기하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두운 바람에 결국 막대기를 석탄에 갖다 데려오겠죠. 그 순간, 오셀롯이 준비 피그맨을 켰어요. 으아! 마귀가 날 핥힌다! 오셀롯에게 핥힌 좀비 피그맨은 도망가려고 했지만 늑대에게 물렸어요. 으아! 늑대가 날 공격, 아니! 문신이가 날 공격한다! 그때 좀비 피그맨은 당나귀에게 차였죠. 이게 일진이 날 공격하는 거냐? 그때 갑자기 일어난 닭에게 좀비 피그맨은 머리를 조이고 기청도 망가졌어요. 으악! 괴물이다! 도망쳐온 좀비 피그맨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글쎄, 무시무시한 마귀가 날 손톱으로 핥히고, 그리고 문지기는 칼로 내 다리를 자르려고 했어. 그리고 일진이 나를 공격하고, 특히 지붕 위에 서 있던 재판관이 그 자식을 이리로 데리고 오더라! 라고 짓거렸어. 아이고, 오늘 일진이 괜찮았군. 도망가자! 우리 해야겠다! 다시 오지 마! 동물들은 그곳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살았죠. 그곳을 찾아오는 동물들은 그 동물 친구들을 브레멘 음악대라고 했단다. 그들이 제일 위대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브레멘으로 가지 못했어도 행복의 음악을 연주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